아, 이건 왜 감아주냐면요. 전선이라, 이 전선에 안에 있는 이 전원체는요, 햇빛을 보게 되면은, 갈라지고 터집니다. 아, 이렇게 비닐테이프 감아주면 굉장히 오래 써요. 아, 근데 그안 감아주게 되면은, 이게 다 갈라지고, 터져요. 뭐, 안 감아줘도, 한 3년 이렇게는 가는데요. 감아주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아, 이걸 뭐 만드는 거냐면요. 자동차 점프선 만든 겁니다. 점프선. 자동차 점프선. 이렇게 점프, 배터리 방전됐을 때 시골에서는 필요해가지고요. 아, 점프선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안에 그 전원체 색깔이 틀려가지고요. 요거는 흰 색깔이랑 검정 색깔이랑 있는 거를 연결시켰고, 요거는 검정 색깔 있는 거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럼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낭중에 플러스에다 물리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에다 물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시동 걸면 되겠죠. 못 쓰는 전선으로요. 시골에서 꼭 필요한 배터리 점프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